잉여맨 로블록스.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안녕. 자, 오늘은 동물 타워를 할 건데 동물 타워에 있는 퀴즈 점프 맵이 있더라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리아 정말 똑똑한 IQ 90인 리아를 모시고 퀴즈 탈출해 볼게요. 상식 퀴즈. 달팽이는 이빨이 있다 없다. 당연히 달팽이는 이빨이 없죠. 물렁물렁해가지고 어떻게 있습니까? 아! 뭐? 달팽이가 이빨이 있다고? 달팽이는 이빨이 총 2만 개예요. 달팽이가 이빨이 총 2만 개야? 확실한 답변이야? 네. 아니요? 아니면 이거 댓글에 난리 난다. 아니에요. 원숭이 손가락에는 지문이 있다. 이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조상님이 원숭이이기 때문이죠. 아니죠.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이현민님 손 보세요 지금. 손 봤어요. 지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님은 원숭이기 때문이죠. 개미도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당연하죠. 이거는 개미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개미가 가벼워서 안 죽나 보다. 그렇죠. 풍선이 바닥에서 떨어진다 해서 죽는 건 아니죠. 풍선이 뭐냐? 내가 풍선 가벼우니까. 옛날에 63빌딩 올라가서 샷부심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 네. 근데 샷부심이 안 부러졌더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X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숨을 쉬지 않는다. 숨을 쉬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숨을 쉬지 않으면은 돌아가시겠죠? 이거는 네. X로 가겠습니다. 어? 뭐야? 네? 뭐가 정답이야? 숨 안 쉰다고? 네. 개구리는 겨울잠 동안 숨을 안 쉰대요. 뭐야, 코 안 골아? 나. 이게 뭐야? 너 봐, 너 찍었지? 나. 구독. 뱀도 뒤로 갈 수 있다? 못 갈 것 같아요. 뱀도 뒤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가는데 막 뒤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X. 맞았고. 올빼미 머리를 360도 돌릴 수 있다? 올빼미요? 동물 그 올빼미? 뭐지? 리아님 도와주세요. 언제 오세요? 기다려보세요. 깨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이거 참 이건 또 약간 이 그 포유류적인 걸로 좀 봐야 되는데요. 뱀이 포유류라는 건 좀 알고 계셨나요? 네. 아니죠. 양서류죠. 이 멍청아.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양서류가 아닌가? 도마뱀류구나. 도마뱀류예요. 사충류 아니에요? 사충류군요. 와 진짜 멍청하시다. 제가 맞춰볼게요. 아, 뱀이 네네. 뒤로도 갈 수 있다. 뱀같이 약간 이렇게 머리가 앞에만 있는데 꼬물꼬물하는 게 있죠? 아 저는 아니고 아니라고 봐요. 맞네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올빼미는 머리를 360도 돌릴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360도 돌릴 수 없어요. 근데 아니죠. 올빼미는 가능해요. 왜요? 왜냐하면 올빼미는 눈이 커요. 근데요? 눈이 크니까 그 눈을 활용하려면 뒤까지 돌아봐야 돼요. 맞아. 360도 돌릴 수 있대. 그래요. 가능하다니까. 말이 대체 어떻게 돌리는 거야? 더울 땐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죠. 걸립니다. 걸려요. 저도 걸려봤어. 나 걸려본 적이 있어. 걸리지 않는다? X 맞죠? 자, 퀴즈 점프를 깨신 걸 축하합니다. 와, 야, 깼다. 와우. 엄청 쉬운데요? 저같이 똑똑이한테는 아주 문제가 없어서 그런 탈출맵이어서야. 와, 근데 올빼미가 360도를 다 돌리는 건 처음 보네. 신기하다. 자, 아, 어쨌든 오늘 동물 점프에 왔으니까 점프를 하나 해볼 건데 간단하게 리아 캐릭터 곰이잖아? 곰 탈출맵을 가볼 거예요. 좋아요. 와, 곰 탈출맵 좀 어려워요. 다 얇고 아슬아슬하게 만들었구만. 오, 리아야! 리아야, 우리 딴 거 하자. 안 돼요, 저 아직 안 깼단 말이에요. 곰 타워 너무 힘들어. 난
참고할려. 안 돼요. 하나 다 깨고 가야죠. 사람이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너무 쉬운 거 하자 우리. 너무 어려워서 그래. 개구리 타고 하자. 개구리. 개구리 너 좋아하잖아. 개구리 안 좋아하는데요. 아 빨리 개구리로 와. 싫어. 개구리 빨리 오라 했다. 안 간다 했다. 갈게요. 떨어졌구나? 아닌데요? 잉여미님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간 건데? 개구리 타워를 하면은 점프 조금 더 잘해. 왠 줄 알아? 왜요? 풀쩍풀쩍 뛰잖아. 리아님 풀쩍풀쩍 하면서 뛰어야죠. 개구리 타워인데. 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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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쩍? 귀엽네? 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풀쩍풀쩍풀쩍? 풀쩍풀쩍? 왕왕 야, 개구리 타워는 역시 개구리답게 뛰니까 쉽게 깨는 것 같은데. 아 안녕? 떨어졌더니 네가 보이네.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쉬운데? 부르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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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르착. 어? 저 다 깼어요. 다 깼다고? 네. 오케이. 역시 거짓말이에요. 역시 개구리 탈출 맵. 전 청개구리니까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다 깬 김에 성공자 한번 해요. 네? 아 해보세요. 저 잘하니까. 오케이. 운 띄웁니다. 오케이. 네. 생각이 안 날걸. 개미들이 광산에 들어갔다. 개미들이 광산에 들어갔다. 구 구리를 캐고 있네. 오케이. 리 이게 뭐야? 다이아잖아. 아 그러면 두꺼비로 삼행시 해봐요. 두꺼비요? 두꺼비가 왜? 두 왜 나오죠? 약간 이거만 이거만 깨고 이거. 아 잠깐만. 두 두 두꺼운. 어.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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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이 삼형시 안 해. 아니 그것도 못하세요? 내가 님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오. 이렇게 욕해도 되는 걸까? 삐 처리해주겠죠. 아. 됐다. 미안해 저 왔어요.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아래에요. 뭐야 문제가 있어요. 이 타워의 이름은 두꺼비 타워, 개구리 타워. 이거는 역시 개구리죠. 개구리 타워. 아마터면은 또 사명시 할 건데. 아. 오 됐다. 오. 미안님 어디에요? 저 개구리처럼 풀쩍풀쩍 뛰어서 위로 왔는데. 너무 늦게 오시네요. 언제 오세요? 왔어요 왔어요. 길 어디에요 여기? 어 길 어디야? 아 이거요? 이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돼. 마우스 클릭으로. 안녕히 계세요. 어 거기 가세요. 와! 마우스로 하지 마요. 안녕히 갔어요. 아 이거 뭐야 마우스 클릭 좀 했더니 뭐 갑자기 절로 가. 안녕히 계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아 저거 나 저거 자신 없는데 매달리는 거.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왜 안 매달리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니아 고생했다. 니아 계속 네, 마무리는 네가 해줘. 자 기다려봐. 니아 네가 엔딩 봐줘. 자 다 왔다. 니아야 다 왔다. 개구리 타워는 네가 깨는 거야. 개굴. 내가 개굴. 최고의 개구리야. 최고의 개구리가 되자. 와 얼마 안 남았다. 최고의 개구리. 개굴. 개구리. 개굴.
까꿀이. 까꿀 까꿀 까꿀. 계피 맛은 맛없어. 구. 구. 구라치지 마. 리. 리아는 맛있다고 했어. 어때? 개구리 삼행시. 별로예요. 어? 개구리 타워 깬 거야? 깼다요. 개구리 타워를 깨신 것을 축하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내가 깼다고. 이겸은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동물의 타워에서 개구리 타워도 깨고 문제도 맞춰봤어요. 근데 개구리 타워 난이도가 2라는데요? 2네. 공타워가 제일 높았네. 공타워가 아까 제일 높았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